불가능한 나도 내 몸을 제어할 수 없지. 이건 또 그런가?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조리떼 환, 파마 첵스, 청포도 젤리, 와사비 치킨.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초록색 음식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JJ의 도외막. 네, 오늘은 최근에 이슈를 몰고 있는 음식부터 유튜브에서 유명한 음식들까지 이렇게 초록색이 들어간 음식들만을 모아 초록색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뭐부터 먹어야 되냐 이거 씨. 조리떼 환입니다. 일단은 제가 저와 조금 친분이 있는 팥뿌리 동생들의 팥뿌리 하우스에 한번 놀러 갔을 때 요 녀석을 봤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이야 이거 장난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초록색 음식을 기획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냄새만 맡아보지 먹어보질 않았으니까 이번을 기회로 한번 먹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조리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리떼는요 대나무 중에서 가장 작은 대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약처럼 환을 만든 건데 이게 몸에 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탄압 효과가 있고요, 간 기능을 개선해주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또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뇨작용이나 해열, 지혈작용도 있고 피부 미용, 뭐 음식의 방부 효과, 그리고 산성체질 알칼리성으로 바꿔주고 혈당량과 혈압을 낮추고 몸무게를 늘리며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 등등의 엄청나게 많은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냄새가 그 냄새랑 비슷해요. 금붕어 사료 그 동글동글하게 생긴 조그만 거 있잖아요. 쾌쾌하면서도 풀냄새가 나는 거. 아무튼 금붕어 사료 냄새가 딱 있어요. 그 냄새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래 이 조리떼 환을 먹는 방법은 뭐 한 30개 정도 이렇게 한 숟가락에 올려서 물로 싹 약처럼 꿀꺽하고 먹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팥뿌리 친구들은 요거를 갖다가 우걱우걱 씹어 먹기도 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 맛이 어떤지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씹는 식감 자체는 꼬돌꼬돌 바삭바삭한 느낌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칼로리 바란스의 퍽퍽함 그런 걸 좀 가지고 있고요. 맛 자체는 살짝 고소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리 바란스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풀떼기나 아니면 과일 같은 거 덜 익은 거 먹었을 때 떫음을 가지고 있고요. 풀냄새가 나긴 하는데 이게 그냥 풀냄새가 아니고 풀을 진짜로 그냥 뭉쳐놓은 게 맞잖아요. 풀 향이 진하게 확 들어와 씁쓸음함까지 같이 있으니까 와 이거는 진짜 미쳐버리겠네. 먹어본 것 중에 진짜 역대급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드시는 건 아닙니다. 물이랑 같이 약처럼 요렇게 먹는다면 미각을 잃을 필요가 없이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매일매일 한 숟가락씩 먹어야겠네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초록색 음식입니다. 청포도 젤리. 예전에 초우젤리가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내 회사들에서도 거봉젤리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 후속작으로 또 청포도젤리가 같이 나온 모양입니다. 청포도젤리를 먹어보기 전에 이 초우젤리와 비슷한 거봉젤리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자, 이 맨질맨질한 거봉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맛있고요. 효젤리는 마이구미와 비슷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살짝 포도주스에도 치우친 것 같은 느낌? 이 거봉젤리는 거의 마이구미랑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효젤리랑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맛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먹어볼 녀석이 중요하죠. 청포도 젤리입니다. 요 녀석은 또 어떤 맛일지 또 터트려 볼게요. 조심조심 터트릴게요. 오케이, 청포도 젤리. 이거 뭐냐? 맛이 확실하게 고봉 젤리와는 다른 느낌입니다. 그 껍질째 먹는 연두색 포도 그 맛을 갖고 있는데, 둘이 굳이 놓고 비교를 하자면 얘는 조금 신선한 포도 맛이 나고 얘는 조금 쿰쿰하다 싶은, 오래 익혀놔가지고 너무 달아진 그런 포도를 먹는 느낌입니다. 굳이 둘 중에서 하나를 추천을 해드려야 된다면 저는 이 거봉 젤리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만한 마이구미랑 똑같은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슬로우 한번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오늘의 세 번째 초록색 음식입니다. 와사비가 듬뿍 발라져 있는 짬딱 치킨의 와사비 마요 치킨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초창기 때 와사비 마요 라면을 먹어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코가 찌개하고 죽는 줄 알았었거든요. 와사비를 제가 특히나 잘 못 먹긴 해서 약하다 뭐 요런 정도로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사비 마요 그 초록초록스러운 크림이 그냥 듬뿍 발라져 있고요. 고소한 향 사이에 그 톡톡 튀는 와사비의 향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치킨도 보시면은 양파 있잖아요. 이 양파랑 같이 올려 먹는 건데, 치킨이 느끼해서 많이 못 드시겠다, 조금 상큼한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 크리미 어니언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와사비까지 가미된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와사비가 듬뿍 묻어있는 이 조각을 젖조각으로, 와사비 마요긴 한데요, 마요네즈보다 와사비에 조금 더 편향이 된 소스의 맛입니다. 치킨은 굉장히 맛있거든요. 안에 염지도 잘 돼 있고 튀김옷도 이렇게 크리스피 치킨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치킨은 굉장히 맛있는데 처음에 느껴지는 거는 그 마요네즈의 고소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4-5초만 지나면은 와사비가 그냥 빵 뚫 거야. 빵 그냥. 그래도 눈물이 좀 맺히긴 하지만 참을 수는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양파도 약간 그 쏘는 느낌이 있거든요. 같이 먹으면 큰일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느끼한 거는 싹 가져요. 느끼하다는 생각조차 안 들어. 그 마요네즈도 고소한 맛이 나지만 느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와사비가 그 느끼함을 다 잡고 있고, 치킨의 느끼함은 양파가 다 때려잡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상큼한 치킨이다. 대신에 코에 구멍이 뻥 뚫린다. 그러면서 눈물도 맺힌다. 그래서 와사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선호할 만한 치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 눈물이 맺히는 그렁그렁한 그런 거를 더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와사비 소스를 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먹으면은 뭐 느끼한 것도 때려잡고 내 눈도 때려잡고 다 때려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맛이 좀 변태 같은 맛이야. 맛은 있는데 뭐 어딘가가 아파. 뭐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근데 진짜로 맛은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아주 요즘에 너무나도 핫한 그 녀석이죠. 파맛 첵스입니다. 이 첵스 파맛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유튜브 채널들에서 다뤘지만, 간단하게 짧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16년 전에 첵스 TV 광고가 나왔습니다.
첵스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TV 광고에서 1번과 2번이 경합을 합니다. 1번은 조금 더 진한 맛의 초코 첵스, 2번 첵스는 첵스 파맛. 그러니까 사람들이 첵스 파맛을 고를 줄은 켈로그에서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런데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를 퍼지면서 아니 웬걸 첵스 파맛이 좋겠는걸 하고 첵스 파맛이 더욱더 높은표를 받게 됩니다. 켈로그에서는 정말 당황을 했죠. 아니 첵스 파맛을 출시를 해야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서 기장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첵스 파맛이 더욱더 높은표를 얻었으나 조금 더 진한 풍미의 초코 첵스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모든 진실이 공개가 되고 켈로그에서는 이렇게 첵스 파맛을 내놓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승리한다. 미안해. 자 그러면은 이게 일단 초코 첵스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놓여있는 게 파마 첵스고요. 이쪽이 초코 첵스입니다. 뭐 초코 첵스는 맛 설명이 필요가 없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뭐 없을 거 아니에요. 바삭바삭하면서 진하고 달콤한 초코 향이 싹 들어와서 확 퍼지는 뭐 그런 맛이지만 요 녀석은 진짜로 파 향이 솔솔 올라올지 와나어 진짜로 파향이 입안에서 싹 퍼집니다. 아 그러니까 첵스에다가 초콜릿 맛을 빼고 그 위에다가 라면 건더기 스프를 올려가지고 딱 먹으면 이 맛이 나겠다. 달콤함이 느껴지면서 파향이 솔솔 올라오는 그런 오묘한 맛입니다. 맛 설명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진짜 이러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어요. 쫄병 스낵에서 매콤한 맛이 빠졌어. 딱 그거야. 근데 요거를 또 그냥 이렇게만 먹는 것보다는 또 시리얼이니까 우유에 한번 말아 먹어봐야겠죠? 우유랑 어울리려나 모르겠다. 자, 파마첵스를 넣고 싸늘하다. 가슴이 비슷한 것같다. 리얼이야? 저는 이 솔솔 올라오는 파향과 이 짠맛을 우유가 좀 어느 정도 잡아줄 것 같았는데 우유까지 파맛으로 다 물들었어 그냥. 아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첵스 초코도 우유에 넣어서 먹다 보면은 우유가 초코우유가 되잖아요. 이것도 파우유가 되는 겁니다. 와 씨. 지원 사격을 부탁한다. 첵스는 역시 초코야. 초코파우유. 와, 나 미쳐버리겠다 이거. 아 정말 중립을 잘 지키는 맛인 것 같습니다. 아, JJ도 중립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파마첵스를 조미료처럼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국밥 같은 거에도 넣어 드시길래 이렇게 국밥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짠맛 있지, 파향 있지, 단맛이 국밥이랑 어울릴까는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소머리 국밥이고요. 국물에 간이 돼 있나 일단 뭐. 살짝은 좀 심심하네요. 근데 파맛은 파맛이야 진짜. 국밥에 들어있는 파랑 우유랑 먹었을 때 살짝 이질감이 들었는데 오히려 파랑 같이 먹으니까 또 이질감이 없어. 근데 이 짠맛이 나는 파마첵스가 들어가면은 과연 어울릴지. 아 시리얼을 국밥에다 넣어 먹고 앉아있냐. 어이구 맛해. 뭐야 진짜 맛있어. 뻥튀기 하고 진짜 맛있어요. 짠맛이랑 단맛을 갖추고 있는데 약간 국밥이 달아지는 느낌이 있긴 하나 크게 이질감이 들진 않는다. 국밥에 진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우유랑 국밥 중에 너는 뭐 넣어서 말아먹을래? 하면은 나는 국밥. 아 괜히 넣어서 드시는 게 아니었네요 이게. 국밥에 들어있는 건더기를 먹으면서 파향과 그리고 단맛이 같이 들어오니까 밥을 더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밥도둑. 잘 말아야지 또 이거 때려 붓고. 아 시원하게 먹고 끝냅시다. 야 이거 비주얼은 진짜 다른 의미에서 그냥 미쳤다. 야 이건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비주얼이다. 다 같이 이렇게 보기엔 진짜 먹기 싫어 보이는데 막상 입에 들어가면 잘 어울려. 확실히 단맛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뭐 아까 우유에다 말아먹은 것 거에 비하면 뭐 사실 이거
파마첵스 제가 먼저 리뷰할 생각으로 켈로그에서 그 이벤트 뜨자마자 작성해서 보냈거든요. 떨어졌어.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마늘맛 첵스 내실 때는 JJ에게도 한번. 네. 아, 근데 맛있어. 달콤함이 서린 국밥. 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음식들 중에 초록색을 띠고 있는 음식들만을 모아서 초록색 특집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게요.